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장 초대석 박공원입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 되게 생소하거든요. 사실 전문가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전문가하세요. 모노플레인 대표 정관호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모노플레인이라는 회사명도? 회사명이요? 네. 모노플레인이라는 게 그 단엽기거든요. 애니메이션 중에 붉은 돼지라는 애니메이션이 네. 있어요. 비행기가 나오는. 제가 워낙 그 만화와 애니메이션 좋아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모티브를 딴 거였습니다. 어떻게 스포츠 관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하게 됐나요? 혹시 계기가 계신가요?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와서 네. 광고 대행사 들어갔었거든요. 들어온 일이 뭐였냐면 엑스포 유치를 하는 유치 신청 작성이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컨텐츠 전혀 모르고 그냥 디자인만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일이.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옛날 데이터. 뭐 사실 2000년대 들어가면 저희가 네. 필름 카메라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매뉴얼에는 그 필름 현상소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여기 왜 들어가 있지 봤더니 옛날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한 거였어요. 그것들을 이제 좀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도 뒤져보고 네. 예전에 이제 88때부터의 자료를 쭉 추적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안 사실이 옛날 데이터를 그대로 고치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구나. 그게 국내 유치 시스템과 해외 유치 시스템의 차이가 국내는 이제 관공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순환보직제 때문에 네, 네. 매번 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 그냥 받아서 의미 모르겠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신 거고 해외는 이거를 대부분 민간기구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개념도 넣고 발전도 시키고 그런 것들 속에서 발전이 있었던 거고 저희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였어요. 사실 그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가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만 페이지? 어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되네요. 한 1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됐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안산 그린웨스 FC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안산 그린웨스 FC가 안산 경찰청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다 준비를 하셨는데 안양도 창단식을 하고 네. 성남도 하고 막 그랬는데 권호갑 총재님이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그 네. 얘기를. 야, 어떻게 네. 안산하고 그다음에 성남하고 네. 안양하고 창단식이 레파토리가 똑같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거를 위주로 회사에서 사실은 이벤트를 하셨나요? 국제 이벤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치를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2015년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 되는데 네. 시작은 2013년도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러시아 카잔한테 지고 그 지는 과정에서 그때 느낀 게 그거였죠. 아, 우리가 왜 졌지? 그거를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제대로 된 콘텐츠가 안 나오는구나. 그거 하고 국제연맹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처음엔 무서웠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었으니까. 근데 쭉 느끼면서 아,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가 시작된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2015년도에 네. 그 세계 군인 체육대회 있었어요. 네. 문경에서 했던. 그래서 그것 유치도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도 네. 예, 저희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문경은 네. 저도 초청받아서 제가 특강하러 네. 간 기억이 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2032년도 올림픽. 예. 그게. 예. 그거는 왜 안 됐죠?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순 없고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서울 평양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가 굉장히 좋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사실은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갖다가 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고요. 시작을 보통 보면은 유치하기 위해서 한 4, 5년 전부터 네.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후발주자죠. 그쪽에서는 먼저 앞서가고 있는 호주가 너무 앞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제 스포츠 외교력의 한계도 있어요. 네. 오늘 1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다음 편에서는 사실은 정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말 우리가 국제스포츠 인재가 없다. 네네.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홍대 미대가 나와서 그 본 바라본 스타디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정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또 2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